네, 안녕하세요. 건필입니다. 제가 블로로 녹음을 거의 많이 합니다. 근데 블로에서 좀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온 후에 나레이션을 입히려고 블로 자체 앱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껴요. 그 녹음을 할 경우. 좋은 마이크를 다 써봤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런 비슷한 앱들 있잖아요. 뭐, 비타나 캡컷, 이런 것들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녹음을 할수 있는 어떤 나레이션을 녹음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좋은 질의 녹음을 할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할수 없이 우리 다른 데서 녹음을 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새 프로젝트 여시고요. 제가 요즘에 홍보하고 있는 거, 이렇게 사진 네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16대 9로 할까요? 16대 9로 누르고, 뭐 9대 16으로 하셔도 되겠죠? 프로젝트 생성. 근데 이렇게 사진이 막 삐져나가면 안 되잖아. 이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클릭을 하나씩 해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채음이라고 있죠?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세번 누르면 되네요. 하나, 둘, 셋. 이 오른쪽 상단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맞추시면 돼요. 네,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녹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다시 나가서, 원래 기본으로 나가서,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오디오예요.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밑에 있는 게 대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소메뉴예요. 그래픽 누르면 여기가 또 바뀌고, 글자를 누르면 또 여기가 바뀌고, PIP를 누르면 또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네, 예전에 설명했던 거죠. 그럼 오디오 부분 오늘 할 테니까 제가 눌렀더니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 이두 가지는 참 괜찮게 돼 있어요. 근데 음성 녹음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가 자꾸 낍니다. 치 하는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것 사용을 하기로 했죠.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냐면요. 일단은 녹음을 다른 앱에서 한 다음에 배경이나 효과음 둘다 어쨌든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둘다 불러올 순 있어요. 근데 불편한 게 효과음 같은 경우는요. 파일 가면은 내가 녹음했던 게 이렇게 보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녹음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그럼 검색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검색 버튼이 없어요. 이렇게 올려서 찾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이게 적을 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걸로 넣으셔도.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여기 배경음악에서, 똑같아요. 밑에 건 똑같은데, 여기서 파일 아까 갔더니 똑같잖아요. 여기 옆에 근데 검색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 밑에 만약에 음성이라고 녹음된 게 있으면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아직 녹음을 안 했어요. 아까 테스트할 때 했던 걸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녹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특정한 앱에서 MP3로 녹음이 된 것만 얘가 불러올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불러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갤럭시 탭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 녹음 앱 있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 얘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녹음을 했는데 불러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기서 녹음 MP3로 녹음되는 앱을 다운 괜찮은 거 그냥 받으시면 돼요. 저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그냥 비슷합니다. 여기서 그냥 원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 많이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래 기본 앱을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음성 녹음을 눌렀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녹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갤럭시 탭이 이 화면 녹화랑 녹음 앱이랑 같이 녹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제가 잠깐 껐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보시면 녹음을 해놓은 네,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뮤직 팩토리의 컴필입니다. 오늘 블로의 녹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한 걸 갖고 갈 텐데요. 이거는 파일 이름이 음성001로 녹음이 됐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아까 효과음에서 파일에서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이유는요, 녹음한 걸 얘가 바로 불러오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한번 나갔다 와야 됩니다. 이앱 자체를 다 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앱을 그냥 날려서 끌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앱을 다시 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거 다시 클릭을 했어요. 여기서 효과음에서 다시 파일을 찾으면 음성 001이 나왔죠. 여기서 클릭을 하셔서 네, 안녕하세요. 뮤직 팩토리의 컴필입니다. 오늘 블러의 녹음 테스트를 네, 그래서 오른쪽 하단을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의 파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 기역리운으로도 찾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기서 배경음악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 제가 음성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바로 나오네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전 아까 갖고 왔으니까 왼쪽 하단에 X 있죠? X 누르고 나갈게요. 아까 여기서 갖고 왔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그럼 난 효과음도 넣고 싶고 배경음악도 또 넣고 싶어요. 넣으시면 돼요.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효과음도 넣고 싶은 거, 볼까요? 마지막에 효과가 있네요. 여기서 휙 하는 소리를 넣어봤어요. 오른쪽 하단 체크. 여기다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네, 소리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클릭하면은 뭐 이렇게 음소거나 음량, 페이드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보여드릴 거고 이 작은 것 클릭하면은 궤도 자체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래 뜹니다. 그래서 완료하고 나갈게요. 그러면은 얼마나 소리가 안 좋길래 얘가 이렇게 소리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예전에 녹음한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그램인데 한번 볼게요. 이게 녹음을 해서 갖고 온 거고요. 자체 녹음을 한 거는 이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자체, 블루 자체에 녹음 버튼을 해서 한 거예요. 얼마나 소리에 노이즈가 크게 들어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독학을 고집하지 않는다. 똑똑한 부자는 목표를 위해 돈을 써야 할 때는 제대로 투자를 한다. 투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쓰는 돈이다. 예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말을 할 때마다 노이즈가 굉장히 크게 끼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얘 한번 들어볼게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금융 지식 세 가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굉장히 녹음 소리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에서 녹음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사실 비타나 캡컷이 조금 녹음 소리가 좀 낮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녹음해서 누군가가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나레이션 위주로 뭔가를 한다.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놓고 뒤에 나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꼭 녹음을 따로 한 다음에 불러오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비타나 캡컷도 다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갖고 오시는 그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뮤직 팩토리의 컴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